안녕하세요. 제 18대 새로운 국가대학 정학생의 담 정규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용입니다. 제게 청춘은 소중한 기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청춘, 단순히 즐기는 걸 넘어서 영원히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갤러리를 소중한 기억들로 채워보세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 다들 잘 알고 계신가요? 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라는 노래인데요. 청춘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기 위해 달력을 보며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오늘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청중분들 앞에 서니 너무 떨리고 긴장이 돼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지금도 청춘을 살아가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기억의 소중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나온 에스테드 강연자 정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청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앞쪽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청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는 분에게 제가 소정의 간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춘은 낭만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청춘은 술이다. 또 술이 빠지면 안 되죠. 인생의 황금기라고 대답하신 분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인생의 황금기가 청춘인 것 같습니다. 또 실패와 성공의 연속이다. 실패와 성공의 연속이라는 말도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거 작성해주신 분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계시네요. 네, 밤샘이라고 적히신 분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네, 이렇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춘은 앞에 보이는 답변처럼 정의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서로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청춘의 시기가 정말 나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라면 나중에 돼서도 꺼내볼 수 있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을 하면 그 속에 담긴 나의 감정,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의 모습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 모습들은 나중에 내가 청춘을 즐기고 향유하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만 한다면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갈 30대, 40대를 지나 늙어서 무언가를 즐기기 힘든 70대, 80대에도 이 청춘을 즐길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청춘은 더 이상 새싹이 돋아나는 봄철이라는 의미가 아닌 사계절 모두 향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청춘의 나의 소중한 기억을 기록하기 위한 방법을 제 이야기와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휴대폰 갤러리를 열면 어떤 사진들이 있나요? 앞에 보이시는 사진은 제가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을 때 나오는 사진입니다. 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다 같이 찍은 사진, 혹은 가볍게 지나가다 찍은 인생 네 컷, 아니면은 학업이나 대회에서 받은 상장이 될 수도 있고 예쁜 풍경을 찍은 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소중한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사진과 같은 기억 기록들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하는 거에 대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모두 학교 다닐 때 대회 한 번씩은 나가 보셨나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대회란 대회는 그래도 나간 것 같아요. 꾸준하게. 이유는 단순히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서였습니다. 굳이 상을 받지 않더라도,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가 받은 상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 상장을 봤을 때이 상을 받을 당시에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울고 울었던 모습, 그리고 내가 이 상을 받기까지 노력했던 과정들이 전부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장 사진들은 제가 앞으로 또 대회를 나가는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 나갔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진이 제가 직접 만든 로봇 꿍이인데요. 어떤가요? 잘 만들고 귀엽나요? 네, 감사합니다. 설계부터 CAD를 통해서 직접 하고, 을지로에 가서 직접 재료를 사서 자르고 조립하고, 또 코딩을 통해서 영상 처리를 하고, 또 프로그램 제어를 통해서 로봇이 직접 앞으로 걸어가게 하고, 컥을 발로 차서 컬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1등이 무려 대통령 상인 대회였고, 2등만 해도 장관 상인 대회에서 제가 몇 등을 했을까요? 3등이요? 저는 4등을 했습니다. 3등까지 상을 주는 대회인데 아쉽게 4등을 했어요. 정말 아쉽고 뭔가 분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제가 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 기억을 지워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상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속 남아있는 나의 노력,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했던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억들은 앞으로 내가 또 대회를 나가거나 무언가를 준비를 할때 미래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굳이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도전하고 그 속에서 실패를 겪더라도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남겨놓는다면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때 미래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최고로 만들어줄 것이에요. 네. 다음으로 기억이 소중한 두 번째 이유는 기억을 통해서 배움과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각자 개개인의 가치관과 자아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현재의 나는 과거의 기억들의 집합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하였고 어떤 감정을 느껴서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자아가 생겼고 그것들이 현재의 나를 구성하는 건데요. 이해하기 쉽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우리는 모두 완전 어렸을 때 꼬맹이로 돌아갈게요. 앞에 보이시는 사진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귀엽나요? 네. 전봇대 같던 저도 저렇게 조그맣고 귀엽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기쁘다, 슬프다, 감정만 알던 이 시기를 지나서 어느덧 여러분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 담임 선생님이 떠오를 수도 있고 부모님과 함께했던 입학식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하면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것은 반장 선거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이 반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단순히 재미있어 보여서기도 하고 엄마가 시켜서도입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누군가를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겠어요? 단순히 재미만을 위해서 나갔던 건데, 그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반장을 하다 보니 고학년이 되어서는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내가 반 친구들을 이끌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제안한 것이 학교에서 받아들여져서 직접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꼈고, 그렇게 5학년 땐 부회장, 6학년 땐 전교회장에 나가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진이 제가 직접 초등학교 6학년 때 썼던 선거 벽보입니다. 이 초등학교 시기를 지나 우리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경험을 해왔던 제가 중학교 땐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학생회장 후보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 역시 제가 그때 당시 썼던 선거 벽보인데요. 공약을 보시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초등학교 때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학교 때도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동기부여만 강하게 남아있던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공약이라도 이렇게 내세워서 나가게 되었던 것이고, 다행히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될때 항상 마음가짐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중학교 생활을 보내고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체육대회 그리고 축제 MC도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성인이 되어 20살, 초중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던 제가 대학교에서도 역시 과대표와 학과 학생회장을 거쳐 지금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자리에 영광스럽게도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있어 보여서 라고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저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만든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기억의 배움과 성장의 힘입니다. 매년 다양한 고민을 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뽑아주는 사람들에게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믿고 따라주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 반 친구들에게 잘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16년간 매년 매해 고민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스스로 내놓으면서 어느새 저는 한 단계씩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이 모습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기억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습이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과거의 기억을 남겨놓아야 제가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잘한 부분은 살리고 못한 부분은 고치고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 한 단계 배우고 나아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명언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과거, 그 과거의 기억을 단순히 과거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먼 훗날 여러분들이 더큰 성장을 할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이 소중한 세 번째 이유는 타인에게도 소중한 기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억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기억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타인의 소중한 기억 속에 제가 들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저에게는 한살 아래의 동생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깝고도 서로 영향을 많이 받고 주고받는 사이가 될수 있을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형, 누나 혹은 언니, 오빠 계신 동생분들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형, 누나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랑스럽나요? 저는 이제 장남이라 그런 마음을 잘 느껴보지 못했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컴퓨터 혼자 쓴다고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화장품이나 옷 뺏어 쓴다고 때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저희 동생도 분명 저를 그렇게 생각했던 날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생들은 형, 누나들을 보면서 무언가를 또 배우기도 합니다. 저와 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같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학교 생활을 하는 모습을 한 학년 아래에서 매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학생회장과 학생회 같은 활동을 하는 동안 동생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장과 부회장, 회장을 제 다음 대로 이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형이 하니까 재밌어 보이기도 하네. 아니면 형 이기고 싶다. 내가 이길만 할것 같은데? 라는 마음에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점차 동생도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스스로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끼고 결국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느새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저의 동생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포스터가 제가 동생이 처음 회장에 나간다고 할때 정말 기쁘고 뿌듯한 나머지 제가 직접 만들어준 선거 포스터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의도하지 않고 저는 저 스스로 가치 있고 소중한 일에 기억을 남기면서 살아왔을 뿐인데 어느새 저랑 가장 가까운 동생이 저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도 소중하고
또 남기고 싶은 기억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저는 타인에게 소중한 기억을 남기고자 한 것이 저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센터 다녀오셨나요? 네. 코로나 학번이신 분들은 못 가셨겠지만 2, 3, 2, 4학번 분들은 다녀오신 걸로 압니다. 저도 21학번이라 코로나 때문에 세터를 못 갔고 입학할 당시에 그런 즐거운 추억이 없어요. 하지만 학생회장 자리에 있으면서 영광스럽게도 2, 3, 2, 4학번 분들 새내기 분들의 세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과 걱정만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대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새내기 분들의 기대와 설렘을 충족시켜 줄수 있을까? 또 2박 3일 동안 갔다 와서 아, 후회 없이 정말 잘 다녀왔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고, 숙소는 어떻게 할지, 또 식사는 어떻게 할지, 상품은 어떻게 할지, 내가 처음 보는 새내기 분들과 친해지려면 어떤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해야 할지 등등 수많은 고민을 거두면서 지내왔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걸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에 세터는 없었지만 학과에서 하는 행사 하나하나 그리고 처음 하는 대동제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 재밌고 즐겁고 소중한 기억들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힘들다고 포기를 하면 입학할 새내기 분들의 소중한 기억을 남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신입생분들의 기억에 아주 소중한 기억을 남기고자 끝까지 노력했고 결국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세터 마지막 날밤 제가 신입생분들의 모든 방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여쭤봤어요. 어떤 게 가장 재미있었냐? 대다수의 분들은 BY, 뭐 연예인 공연이 제일 재미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숙소도 되게 좋다, 밥도 맛있었다, 준비해주신 레크리에이션 너무 재밌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했던 노력 그리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여정이 모두 다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새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힘듦, 고난함에서 단순히 그 답변 하나 때문에 행복감과 만족감으로 자리를 잡았고 신입생분들의 소중한 기억을 만들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저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 저도 이 순간이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지금까지 나온 이 사진들은 제 갤러리 속에 담긴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갤러리에 이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기억들이 남아 있으십니까? 남아 있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좋은 일, 나쁜 일, 크고 작은 사소한 일 상관없이 기억 속에 남기고 갤러리로 저장해 놓는다면 이렇게 사진 한장한 장이 모여서 여러분의 갤러리를 채우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의 추억 기억들이 여러분들의 하나의 책이 될 거예요. 먼 훗날 이 갤러리 그리고 여러분의 이 하나의 청춘 책을 다시 꺼내 볼 수만 있다면 영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10대, 20대의 청춘을 영원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지금까지의 이런 청춘 추억 기록들을 사진으로 남기는 데 집중했는데요. 오늘도 소중한 기억이기 때문에 제가 청춘 기록 하나 남기고 가겠습니다. 잘 보이게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5분 남짓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와닿진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끝내며 들려드리는 이 노래를 감상하시면서 나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만 해주신다면, 그리고 먼 훗날에 제가 이 강연을 했다는 것을 기억이라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소중한 하나의 청춘 사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스테드 강연자 정규영이었습니다.네, 정규영님의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청춘을 계속 기억하는 것의 중요함과 나에게 소중한 청춘이기에 타인의 청춘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또한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본인의 경험이 담겨 있는 강연인 만큼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규용님에 대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기억에 남는 것도 청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타인에게 규용님이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는 것도 청춘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연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자아와 가치관은 다르고 제가 매년 만나는 사람들도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도 다르고요. 방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면 저에게도 좋지 못한 기억이 남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저에 대해 좋지 못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기억들도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마냥 좋은 말만 들으면서 살 수는 없듯이 좋지 못한 기억들도 남겨놔서 나중에 내가 이 부분을 고치고 해결한다면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기록해놔야 저에게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청춘 마스터인 규용님 다운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앞에 계신 청중분들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정규용님의 강연을 듣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손들어 주세요. 네, 손드신 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규용님의 좋은 기억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연을 보면서 대부분 약간 좋은 기억에서 새로운 도전을 또 하게 되고 이런 대부분 긍정적인 기억이 많으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그 기억에서 어떤 점을 배웠는지 궁금합니다. 소개해드릴 때는 이제 좋은 기억들을 남겨놨지만 사실 저도 마음 아픈 기억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학생회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다수의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제가 하는 행동들 그리고 제가 해가는 이 과정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제가 준비한 행사에 있어서도 칭찬 99개가 나와도 한 개의 비난이 나오면 그거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 아픈 적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자라든지 포기하자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100명 중 99명이 찬성을 하더라도 한 명의 반대표를 찬성으로 만들어서 100명 모두 다 나에게 좀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내가 한번 노력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투입 대비 효율적인 산출을 목표로 하시는 규용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형제가 학생회장을 이어받았다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요. 제가 언니가 있어서 저도 언니를 되게 좋아하고 언니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동생의 입장으로서 혹시 동생에게 영향을 받은 기억이나 경험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어렸을 때는 저는 정말 누군가랑 친해지거나 아니면 우호적으로 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한마디 한마디에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 동생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나에게 나쁜 소리를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다. 아무렇지 않게 자기 할 일을 해나가는 그 모습을 저는 되게 동생이지만 존경스럽게 봤고 그거를 제가 지금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마인드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을까요? 네. 네. 과거의 좋은 기억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앞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 기억이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대학교에 와서 제가 성적보다도 그리고 군대를 미루면서까지도 제가 소중하고 값진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단체 활동, 학생회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학과 학생회장 했고 공대 학생회장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를 영광스럽게 받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규용님 강연을 보면서 규용님은 뛰어난 리더십과 실행력 그리고 약간 열정으로 특별한 활동을 많이 하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청춘을 새기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리더십, 실행력, 열정 같은 거를 갖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되는 게 있을까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청춘을 살아가는 이 20대 초반, 20대 중반의 시기에 뭐든지 도전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를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도전하지 않으면은 그 시기에 남아있는 기억은 내가 무섭고 쫄아있는 모습밖에 남지 않지만 무언가를 도전을 하게 되면은 내가 도전했던 그 모습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성공하면 좋은 일이지만 실패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실패를 했는지 내가 이제 또 한번 성찰해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동기부여 그리고 성장과 발전 등을 통해서 제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 말씀드린 이제 리더십이나 그런 것들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 탄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도전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기억을 되게 소중히 여기신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스테드 강연회를 준비하는 거는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학과나 단대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500명, 600명 되는 새내기들 앞에서 레크리에이션 MC를 할 때도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떨리고 긴장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가치관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또 이 방법들을 공유하는 게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닌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꼭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고 앞으로도 이 기억을 발판 삼아서 더 나은 도전에 힘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 있을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 학생회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학생회를 하면서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그 속에 있던 인간관계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게 뭐 학생회, 학생회장 이런 대표자의 역할이었지만 저는 저 스스로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식을 떠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함께 만난 학생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저보다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제가 어른스럽지 못하고 너무 어린이처럼 대한 경우도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화나거나 짜증나는 일 아니면 좀 속상한 일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중 가서는 이제 그 다퉜던 갈등했던 모습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보면서 스스로를 되게 변화를 시켜 나가야 이제 그런 갈등이나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자아에 가까운 규용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있으실까요? 네. 규용님께서는 그 대회에 입상을 하지 못하셨는데도 그 기억을 되게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삼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준비한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항상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었는데 이런 기억을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규용님이 특별한 방법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약간 제 마인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대의 청춘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그렇고 뭐 대학교를 넘어서 지역 혹은 나라, 세계 2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항상 그 자리에서 내가 1등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1등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실패했다고 해서 그거 하나하나에 연연하기보다는 그거를 하나의 나의 실패 경험으로 삼고 또 다른 분야에서 내가 더 나은 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다면 그런 걱정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연자 미팅을 통해서 이제 내년에도 학교를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내년에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제 대학교의 청춘 기록 갤러리를 꾸준히 써 나가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대 회장 끝나고 나면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또 여기서 그만두기보다는 더 나아가고 싶고 그리고 또 학업에도 열심히 해서 졸업도 잘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학우분들의 질문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청춘을 기억하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 알려주신 정규용님의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강연해 주신 정규용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